안녕하세요. 부양란 무풍입니다. 그간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오늘도 18차 난초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살짝 이래가지고, 소나기 오는 식으로 살짝살짝 제가 이런 물을 뿌려줘가지고 꽃에 물방울이 맺혀져가 있습니다. 보기 좋죠? 물방울이 있으니까, 그죠? 이 꽃은 와넬입니다. 와넬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지금 저번에도 카페에 내가 소개를 시켰는데 보시면은 꽃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여기에 손바닥 내 손바닥하고 아니십니까? 봐보세요. 손바닥 크기하고 꽃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지금 한 번씩 꽃이 어딥니까? 요 원종꽃들이 하나씩 피어나고, 더 뒤쪽에 한번 봐보세요. 노란 개나리 받치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쪽으로는 촬영을 안 가겠습니다. 안 가고, 지금 이렇게 한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카틀리아도 의외로 꽃이 지금 많이 피고 있어요. 지금 맥시마 피었죠, 이게? 그죠? 맥시마 피고. 이 아이들 내가 이름을 잠깐 모르는데, 이것도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예쁘게 피고. 요 아이하고, 요 옆에 잠깐 지나가면은 요 아이도 지금 조금만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꽃이 비슷하다 그러는데 조금 제 눈에는 같은 헹겨줄 거예요. 아마 그게 시방에서 그런데 꽃은 거의 비슷한데 요 꽃이 훨씬 더 예뻐요. 뭐꽃 옆에 놔주고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러나 그러면은 그거 하겠죠. 우리 그 원종 카틀리아예요. 이게 보면은 거의 뭐 요는 요 아이들은 모시아의 셀룰입니다. 카틀리아들은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신화를 어느 정도 받고 나서 물을 어느 정도 자주 적게 이렇게 흩날리면서 적게 자주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신화를 올리기 위해서 물을 안 주는 거고, 신화가 약간 보이기 시작하면은 물을 안 했습니까? 어느 정도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안 주고 살짝 흩날리면서 자주 주셔야 돼요. 뭐한 이틀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셔야 그 애들이 크는데 영향을 받아가 크겠죠, 그죠? 너무 이래가지고 말려버리면은 말려도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단재가 생길 거예요. 아무래도 못 먹으면 병이 들겠죠, 그죠? 와, 또 이것도 꽃 아직까지도 피어가 있습니다. 진짜 정말 꽃 많이 피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작고하신 자 사토시 우크라이나를 저희들이 향후 앞으로 4년간 걸쳐서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저희 그 부양농원에서 하고 저쪽에 화성농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량 인수를 다 합니다. 거기에 쌓았던 교배 묘주는 힘들겠네. 힘들고 워낙 고가 금액이 너무 무시해서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뭐 저희들은 도저히 어쩔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앞으로 향후 사또 씨가 돌아가시면서 최고의 걸작품들 그걸 저희들이 부산 화성난농원하고 부양란이 4년간 걸쳐서 아마 전량 인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사또 씨가 지금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르던 유명모들 900개가 저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 농원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부터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노빌리오 아말리아입니다. 아말리아고, 요 아이는 유기 화이트. 블루다이크를 이렇게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면 유기 화이트입니다. 여기도 철모르는 아이. 요 아이들은 그 프린세스 타임이라고 요 시기에 철모르는 게 아니고 요 시기에 핍니다. 잎속에서 나오는 꽃들. 노빌리오들이 지금 꽃대들이 여기서 저기서 이래가지고 막 들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고 나오기 한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노빌리오 조금 작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많이 그렇게 꽃들 안 피우고
제가 성급하게 물을 너무 일찍 자주 줬나 모양입니다. 자주 줘가지고 옷들 못 배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우리 이번에 일본 사토시 작고한 사토시 국화대는 900개 제가 전량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밤낮 주야로 어제는 밤 12시까지 야간 작업했습니다. 야간 작업해가지고 심고 있는 중입니다. 심고해서 앞으로 올 12월 달에 전시회 때이 많은 꽃이 피면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위에도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쭉 한번 봐보세요. 이래가지고 항상 저희들 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나중에 아니십니까? 그걸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쭉 아직 가는 중에 진행 중이에요. 900개가 뭐 이래가지고 뭐한개두 개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아니십니까? 진짜 요번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사토시 301번 최근에 만들어놨고 돌아가신 거예요. 309번, 302번 뭐 이런 아니십니까? 301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예쁘다. 이거는 비올라시아하고 노빌리오하고 교배종이에요. 진짜 예쁘죠? 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이거 아마 제가 심으려면 아마 일주일, 10일은 제가 심어야 될것 같아요. 저쪽에도 그거 한번 보여. 요 하고 멋진 작품이죠. 구멍 뽕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물을 적적히 주고 이랬는데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심은 게 여기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쭉다 심었습니다. 여기에 하루 동안 심은 거예요. 쭉 하루 동안 심어가지고 약한 300개 정도 어제 하루 동안 200 아 300개는 못 심고 250개 정도 어제 하루 동안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오늘은 한 100개 정도 심고 아니십니까? 매일 한 100개 정도 아마 심을 거예요. 심어 앞으로 그냥 한 4, 5일 정도 심어야 될 거예요. 심고 저기 물 주는 난초 물 주는 여행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났는데 요물 주기를 하고 저쪽에 뒤에 덴드로비움을 조금 제가 아니십니까? 또 그동안 안 폈던 아노스무물 아니십니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너무 많이 수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요 보면은 한 화분에 전진이 네다섯 개씩 다 그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내년에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쪼개기 되는 것 때문에는 다섯 개가 딱한 화분에서 다섯 개가 놓았다면 다섯 배가 늘어난다는 계산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아마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저렴하게 팔그 일본보다도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저 이래가지고 참 많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기도 우리 부작도 아니었습니까? 부작도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달력을 받았습니다. 달력을 받고 이제 물을 주니까 뿌리 내리가 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물을 주기. 이 어느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걸 해주고 뿌리 발육을 해놨고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야. 얘네들이 그냥 곧장 가는 거지. 뿌리 한 가닥 넣어가지고 물을 많이 주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뿌리 한 가닥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냥 그대로 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여기에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참 난카 생매대는 참 이게 그 끈질긴 거 여기에 벌써 한달 전에 한달 전에 이제 새는 해놔나니까 벌써 뿌리 내리고 신화 나오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도와서도 어디 하루 동안 약한 2mm 정도 자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mm 딱 표가 난 다음에 2mm 정도 자라고 요것도 빨리 심어야 물빨이 들어가야 얘네들이 건강하게 자랄 건데 제대로 빨리 심어가지고
심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길러가지고 작년에 이제 했던 유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이제 저렴하게 아니십니까? 조금 아마 그할 거예요. 조금만 더 크면은 이제 일반 고객분들을 가지고 가셔도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키울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저렴하게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물을 특이한 방법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신화가 조금 뭐 잘하신 분도 그러고 이제는 물을 가급적이고 이제 이래 가지고 물을 종이컵에 한컵뭐 주시는 뭐꼭 부득이 못 주는 게 사람들은 뭐못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거세게 하셔도 돼요. 우리가 기존 이제 종이컵에 한 컵씩 한컵 반씩 뭐 이렇게 일주일에 이제 일주일에 아마 두 번 정도 주셔야 될 거예요. 물을 너무 안 주면은 그렇게 이제 망가질 거고 망가지기 때문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가 물을 틀어놔놨고 저 혼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 틀고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물 줄여놨고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가 그 경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충분하게 이렇게 샤워를 주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안 주는 게 이렇게 흩날려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주고 마는 거예요.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때까지 저희들이, 물을 아낀 이유가, 그죠? 아낀 이유가 신화가 곧장 자랄 수 있게끔 했습니까? 그렇게 준, 그 해가 아끼가 준 거예요.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쪽에 보이시죠? 제가 아직까지 물을 못 끊는데, 신화 멋지게 잘 올라오죠? 잘 올라오고. 저쪽에 부작을 오늘은 안 가지고 왔는데, 부작도 이래가지고. 거기 잠깐 부작 좀 갖다 주세요. 부작도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물을 자주 주셔도, 부작은 뿌리가 많이 내렸으면은 한 2, 3일에 한 번씩 안 했으면 흠뻑흠뻑 주세요. 안 그러면은 뭐 2일에 한번 정도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부작도 이렇게 물을 줍니다. 이렇게 흠뻑 이래가 한번 이렇게 흠뻑 이래가지고 주셔야 이래 해도 숫대를 단단하게 심었기 때문에 물을 속에까지 그렇게 질퍽하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만져보시고 아니십니까? 질퍽하다 싶으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피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숫대가 약간 까들이하니 약간 습이 없을 정도 되는 것 때문에 다시 물 주시면 될 거예요. 신화 벌써 많이 자라죠. 이랬던 이제 신화 했던 거고 저희들이 물을 주다 보니까 신화가 그렇게 빨리 자라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신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탄력이 급격히 붙을 거예요. 물을 이제 이래가지고 영양도 이제 주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차분 물을 수돗물 차분 물을 덮어 씌우면은 탄저가 옵니다. 분명히 그 애들도 식물도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걸립니다. 요거 차분한 어느 정도 16도에서 아까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물을 주세요. 저녁에 지금 5월 달까지는 오전에 주셔도 괜찮을 거, 아침에 일찍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거 하고 5월 달 넘어서면은 6월 달부터는 해가 지고 나서 저녁으로 주세요. 저녁으로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항상 물 주고 나서 한 30분간 선풍기 바람 틀어 주시고요. 또 안으로 덴드로면 들어가 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열심히 오늘 워크레나 심어야 됩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한 꽃기 교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무늬종이 넣어가지고 아마 일본에서 조직 배양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무늬종이 넣어가 꽃에도 이렇게 살짝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꽃에도 무늬가 들어 있어요. 꽃에 무늬가 깨끗하게 들어 있는 게 어디 있나? 꽃에도 무늬가 들어 아 여기 있네. 꽃에도 여기 한번 봐보세요. 꽃에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고정된 중투 무늬예요. 네 옆에 있으니까 향이 많이 납니다.
예, 녹동 버섯 거기에 이게 철비하고 예, 교배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황조, 황조 석고기고, 녹등번은 황조나 거의 비슷한데, 녹등번은 하수형이고, 황조는 직립으로 서는 아이들이에요. 안웃음은 꽃 피었습니다. 이 4배째인데, 올해는 꽃이 좀 많이 다니까 꽃이 좀 작아졌습니다. 많이 다니까 4배째인데. 뉴파리시, 아, 또향 많이 난다. 뉴파리시, 예쁘죠? 진짜 인스메꽃 많이 붙었습니다. 이게, 꽃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아마 엄마들이 완전히 빼다기만 남습니다. 꽃이 많이 나면 빨리 꽃지고 나서 회복을 시켜야 빨리 보약을 주어야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와실이 대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클 거예요. 아, 제가 안본 이상은 아니십니까? 제가 최고 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고주스코. 이 야생처럼 그렇게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기르고 통통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파필리오, 나비꽃입니다. 브라질 삼바 축제 할때 보시면은 무희들이 아니십니까? 이런 자 드레스를 걸치고 위에 공작시 깃털을 아니십니까? 꽂고 이래가지고 막 거리 행진을 하고 이래 춤추고 그런 꽃이에요. 여기 꽃들 보고 원주민들이 그렇게 아마 따라한 것 같아요. 꽃 많이 붙었습니다. 막 이게 안 웃으면 세메알바예요. 꽃 진짜 정말 많이 붙었습니다. 그 하루에 했던 고추석고기, 언제 아니십니까? 조금씩 퇴색되어 갑니다. 여기도, 꽃이 지고 나니까, 이렇게 신화들이 무늬가 화려하게 나오네. 꽃이 신화 나오는데,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나중에 이게 무늬가 없어져요. 무늬가 끝까지 남아있었으면 한몸값 할 건데, 그러더선 소화비눔입니다. 멋지죠? 아, 이거, 저번에도, 아, 오늘도 이번에 영상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보여드리고 나니까, 아, 예, 난리 났습니다. 다 이래가 판매하라고 잘라. 제가, 저희 집에 두아버지인데, 아, 요 아이들은 판매분이 없습니다. 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분이 없고, 제가 요 아이들은 거의 한 25년 정도 아니었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25년 정도 길렀던 아이들이요. 어제 오신 손님이 아니었습니까? 아마 억지로 강제적으로 강탈당해 해가지고 하나를 이건 잘라갔습니다. 잘라가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추석국도 그 화려한 맛이 막을 이제는 딱 정리를 하려고 꽃이 조금 이제 시드는데 또 내년을 기약해야죠, 그죠? 더 좋은 꽃. 이래가지고 보고 저쪽에 안에 한 꽃기도 한번 봐보세요. 한 꽃기도 멋지게 아니십니까? 자리 잡았습니다. 써니님 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저하고 통화하면서 이게 간격을 하고 있으면 이래 했는데 한 꽃기 실컷 보세요. 이게 25년 전에 제가 거의 한 우리나라에 한 600개를 제가 있습니까? 보급을 했습니다. 그걸 수입해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게 다 꽃이 어디 갔을까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저 아이들도 엄청나게 큰 대주예요. 그 대주들이 아니고 많이 이제 모아 심기를 했던 거죠. 막실라리아들이 이렇게 이제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저쪽에는 빠른 거는 아예 안에서는 핀 아이들도 있던데. 저기 막실레오 꽃핀 거기 보이시죠? 저희 집에도 막실레오 꽃이 피었습니다. 저 안에도 피고 비기 지나가는데 한개 저거 밖에다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쪽에 금채 내년에 팔까 있습니까? 딱 미리 안 있으면 준비해 놨습니다. 아, 요쪽에, 이거 보시면은, 루소스국이에요. 루소스국이 멋지게 피었습니다. 제가 이거 루소스국을, 잘 기를 줄을 몰라가지고,
조금 많이 씁니까? 그 하는데 어떤 분이 어제가 카페에 올려서 가지고 꽃이 나는 유서스꽃처럼 노랗게 피는 아이인데 걔도 저희가 한 25년 전에 저희들이 참 많이 접했는데 꽃들 한 번도 피우지는 못하고 여름에 아마 그건 아이들이 피는 시기인데 제가 키우는 방법을 아직까지 터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못 해드리고 이랬는데 카페 게시글이 오늘 좀 제가 이제 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카페 게시글이 삭제가 되더라고. 좀 안타깝습니다. 풀칠렴 알바입니다. 풀칠렴 알바고. 파리시입니다. 파리시. 예쁘죠? 깔끔하게 진하게 색이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여기도 지금 다 이래가지고 숏부분들이 꽃들 많이 매지고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도 숏부분인데 꽃이 아니십니까? 조금 요거는 꽃은 우리가 선별 기준에서 빠진 아이들이에요. 지금 요즘 현관에 이래 가지고 요 아이들이 이래 가지고 그 어딥니까? 덴드로 비우면 샤이닝 핑크를 해 가지고 요즘 많이 쓰면 요거 이제 그 많이 이래 가지고 시판되고 있는데 요것도 저희들이 꽃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찬 오렌스텐하고 이게 교배 묘지를 좀 이래가서 이름을 써주면 안 했으면 저희들도 이래가지고 이게 어떤 유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교배 묘지를 안 써주니까 꽃대하고 꽃하고 생김새하고 안 했습니까? 이런 대공하고 이렇게 보니까 잔 오렌스텐하고 프리뮬리엄하고 아마 3차 교배가 일어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향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교배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꽃만 피면은 저희들이 또 찾아내죠. 그죠? 여기도 꽃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우고 있고. 여기 있는데도 저희들이 이래, 그, 셀룰 같은 거 아니십니까? 이런 거, 막 꽃들이 지금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즘, 이래, 요즘 그 말씀하는데 왜 심포네 꽃이 안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거의 심포네 갈 꽃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막 판매되고 거의 다 이래가지고 카페 내에서 아니십니까? 판매가 다 이루어지니까 심포네까지 갈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국기 순이님 요거 말씀이죠. 요거 여기에 보이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 다녀주는데 요즘 이제 다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이제 이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개나리 밭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다 노랗게 해가지고 개나리 밭이에요. 여기는 그동안에 제가 아노스뭄을 수집했던 건데, 이게 아노스뭄이 안타깝게 동시에 피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요거는 아노스뭄, 터치 오브 글라스. 요, 저희들이 부양란에, 요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이래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많이 비싸게 구입을 한 거예요.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판매용이야, 전시용이고, 전시용 올해 이거 4개가 있었는데, 2개는 팔렸어요. 2개는 팔려고. 우리의 터치 오브 글라스가 보통 보면 보통 저희들이 우리 부양 카페에서 판매하는 데 쳐다보면 4만 원 정도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4만 원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노스뭄 요 아이들은 거의 다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수집을 한 거예요. 요 색상하고 또 요는 색상하고 색상이 또 완전히 다르죠. 그죠? 다르고 또이 색상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요 다르고 요거 이제 요거는 휘톤 후톤 후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인데 오그레아나 세미 알바들은 조금 이제 늦게 필 거예요. 늦게 피 가지고 조금 다른 꽃들보다도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필 거예요. 슈퍼붐하고 거의 비슷하게 필 거예요. 요, 이제, 파리시, 제가 옛날에, 이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분촉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꽃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잔 오렌스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잔 오렌스텐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피진 않는데 꽃이 많이 붙었네요. 나중에 피면은, 이것도 잔 오렌스텐 교배종이네. 잔 오렌스텐이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잔 오렌스텐만 열에 붙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3차 교배가 다시 안 했으면 길게 안 늘어뜨리고, 그죠? 여기도 후토니가 하나 있네요. 후토니 멋있죠? 히리끼리하에 있는 색이 저는 왜 자꾸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고, 이쪽에도 보라색. 이게 이제 제 수명을 다 했습니다. 보라색 셀룰입니다. 수명 다 했습니다. 여기도 꽃 아니었습니까? 진합니다. 여기도 퇴짜부 글라스 있네. 여기도. 아노스뮴이 수만 개 이래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그걸 했으면은, 우크라이나였으면은 여기에 베너사야. 이게 실비줄이 차차차차 들어가가지고, 다시 보면은 베너사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덴드로비움까지는 이제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러는데, 아직도 이제 이래가 우리 아필리움들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파리시 쪽으로 이제 눈이 가셔야 될 거예요. 파리시 그 알바. 요 아이들은 알바요. 꽃들 한참 달았고, 파리시 요거는 그 진한 티포 누브라식이고, 요는 이제 아까 거기에 잔 오렌스텐이 꽃이 여기 이렇게 하나 폈네. 요것도 이래가지고 상당히 매력적이 예쁩니다. 요거는 내가 쳐다본 게는 잔 오렌스텐하고 오렌스텐하고 파리시하고 교배가 됐네. 그러니까 직립으로 서네. 그러니까 직립으로 서는데 아필림 쪽 아까 저거는 잔 오렌스텐인데 아필림 쪽으로 안 있으면 교배가 되니까 처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셀룰. 저희들은 셀룰 참 똥똥하죠. 여기도 보시면은 셀룰들이 똥똥하게 해가지고 제 손가락보다 더 굵습니다. 그죠? 다 보세요. 삐쩍 까물어가지고 그렇게는 저희들이 기르진 않습니다. 여기에 그 알바하고 세미 알바하고 블루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양 운영기는 하고 잘 회비해가지고 아마 구매하시면 될 거예요. 야, 멋지게 피었습니다. 태국에서 옛날에 들었던 파리신데, 요것도, DNA를 아마 안 해본 결과는 모르겠지만, 요것도, 아노스모마하고 그 파리시가 교배가 된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때는 모르니까, 요것도 들은 지가 지금 한 25년 정도 됐죠, 요 아이들이. 요것도 뭐 파리시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진한 색, 이제 네스트일 것 같아요. 예쁩니다. 여기에 다 지금 한번 봐보세요. 셀룰들 꽃부터가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자, 어느덧 또 시간이 또 아니었습니까? 영상이 끊길 시간이 되어 갑니다. 끊길 시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가면서 저 안에 파리시까지만 가서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또이 안수모님 또 색깔이 또 다르죠. 아까 그하고 또 달리거든요. 지금은 점점 밝아지고 옵니다. 그죠? 파리시야. 또 많이 붙었습니다. 꼭. 꽃이 이제 지금은 파리시 그 네스트도 거의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지금 꽃들은 거의 다 이제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한 팬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겠습니다. 저 빨리 워크레아나 심으러 가야 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제가 워크레아나를 다 심어놨고 바로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번 주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한번 더 촬영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촬영할지, 안 그러면은 뭐 이래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니습니까? 19차 아니습니까? 난 조물주기 여행을 바로 들어갈지 아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튼 건강하고, 매일매일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아니습니까? 사람은, 항상, 기분이 좋아야 아니습니까? 무병장수 하는 거예요. 항상 건강하게 아니습니까? 다음 주까지 아니습니까? 또, 이 예쁜 꽃 보셔가면서 아니습니까? 건강한 생각하고, 예쁜 꽃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